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버리녀 유튜브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쿠션은 핫하디 핫한. 얼마나 핫해졌는지. 왜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안 하냐고, 안 하냐고, 안 하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에스쁘아에서 비글로우 쿠션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보여드려야 될까? 자, 이렇게 거울. 간단하게 밖에서 뚜껑 열지 않아도 이렇게 거울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쓴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파데 뭐 쓰지 하면은 저 그 에스쁘아에 이래가지고 비글로우? 그러면 그 비글로우 이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비글로우 라인의 쿠션이 나왔다고 해서 더더 관심들이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 자주 메고 다니는 거 봤을 거예요. 여기 가방을 열어보면요.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반지갑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절반에 카메라를 넣어요. 그 앞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근데 얘를 여기에 탁 넣으면은 공간 넓죠. 아, 이것도 뭔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의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램수 물어보시는데 이거 13g이에요. 제품의 양에는 변화가 없고 케이스가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에스쁘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 어떻게 알죠? 우리 주연팡님이 희망이라고. 맞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퍼프를 한번 보시면은 저는 처음에 쿠션을 만나게 되면은 항상 퍼프를 만져봐요. 쫀득하면 여러분 매장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얘를 손가락을 3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이 세상 쫀득함이 아니거든요? 이 퍼프를 완전히 좀 새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가 자체도 좀 높은 그런 원단을 사용을 해서 이런 쫀득함이 나오도록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거를 갖다 쓸 수도 있고 한데 다시 새롭게 제조를 했다고 해요. 싹 열어주면 에스쁘아. 자, 이제 색상 발색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쿠션 손에 찍어서 바르는데 이미 좀 쫀득함이 달라요. 아이보리. 페탈. 톤 예쁘게 보이신다고 하는데 에스쁘아는 이번에 정말 톤을 너무너무 잘 뽑았어요. 얼굴 정말 맑아 보여. 이따가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베이지. 텐. 이렇게만 그었는데도 윤기는 잘 나죠? 페탈 아이보리 해달라고요? 제가 그건 있어요. 아이보리 색상을 테스트하느라 그걸 바르고 미팅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매니저님이 좀 진짜 눈이 높거든요. 엄청 깐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유토라님 오늘 피부 뭐 발랐어요? 왜 이렇게 맑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맑음이 정말 정말 오래 갔어요. 그때 제가 아이보리 발랐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자주 썼던 페탈 색상하고 엄청 얼굴이 맑아 보였다던 아이보리 색상을 반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포스미스인데 바닐라 쓰면 어두울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얼굴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맑게 올라가요. 피부 메이크업이 맑게 잘 안 되면은 색조가 뭔가 잘 스며들지 않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확실히 좀 밝게 커버가 다 되면은 립이랑 섀도우가 좀 더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 올라와요. 비글로우 쿠션에서 가장 어필하고 싶은 점은 그 맑은 밝음?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다. 전 이거를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다크니 이건 진짜 없어요. 얘를 바를 때는 살짝 이렇게 푹 찍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묻어요. 얘가 진짜 탄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약간 라텍스 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도 되게 보송하면서도 엄청 털 같은 포슬함이 느껴지는 그런 퍼프는 아니에요. 얘가 밀도 있게 잘 펼쳐지는데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얘를 처음부터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 이미 구매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거 홈페이지 보니까 이미 품절됐더라고요. 어떤 색상들은.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사용법 위주로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얇게 짱짱짱짱짱짱 이런 스타일로 뜯게 드세요. 쿠션을 만들 때에는 기본적인 골격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틀에서 만들면서 계속 피드백 주면서 제품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아예 이번에는 골격을 새롭게 짰다고 해요. 얇으면서도 뭔가 맑은 느낌. 이거는 화면에서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 커버력도 굉장히 높고 광도 굉장히 잘 올라오는 제품인 거 맞는데 조금 커버력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커버가 되면서 맑음 있죠? 가려졌다고 맑음이 올라오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예 완전 새롭게 골격을 짰기 때문에 이런 질감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질감 자체를 처음에 발랐을 때 에스쁘아 이번에 뭐야?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원하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테이핑 쿠션 보여드리면서 완전히 고커버 라인이라서 제품력은 좋은데 뭔가 제 스타일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쿠션을 조금 더 이런 눈으로 봤었는데 정말 정말 텍스처가 너무 맑게 올라가고 이 쿠션 퍼프하고 얘가 이렇게 짝짝 붙는 느낌 자체가 달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파우더가 초경량 파우더라고 해서 그 단가가 굉장히 높은 파우더를 좀 무리를 해서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화사함을 좀 더 오래 잡을 수 있지 않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짠짠짠짠 모공으로 살짝 긁어주면 굉장히 얇게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이쪽은 안 가렸지만 이쪽은 가려졌거든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살짝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퍼프 끝에가 아주 딱 잘린 게 아니라 여기 끝단이 살짝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커브가 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자극도 덜 나게 코 옆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퍼프의 표면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자, 그리고 턱 쪽에도 양을 아주 아주 적게 묻혀도 돼요. 이렇게 적게 묻히면서도 고커버를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은 제품 사용도 좀더 오래 할수 있죠. 자, 요 정도.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맑게 표현을 했어요. 멀리서 한번 볼게요.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고. 저는 저 정도 커버 만족일 듯. 저는 솔직히 이 정도 너무 만족해요. 전 약간 일부러 지금 뾰루지 두껍게 가리지 않았는데, 요런 거 그렇게 가리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맑은 느낌만 나도 얼굴이 되게 깨끗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쌓으면은 더 쌓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오세요. 살짝만 덜어서. 이렇게 얹으면 초경량 파우더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는 거죠. 이 파우더가 좀 좋은 게 들어가야 제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광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프레쉬 글로우라는 파우더가 들어갔대요. 그것도 종류가 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커버력이 있으면서도 겉에 마무리감이 매트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비글로우 라인과 맞게. 근데도 이렇게 커버력이 있게 글로우함이 올라올 수 있도록 프레쉬 글로우 파우더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미 발리는 것 자체가 너무 맑게 쫙쫙 붙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력은 뭐 제가 더 이상 어필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보리 색상 얼른 가볼게요. 역시 살짝 찍어가지고. 아이보리가 제 얼굴에선 더 밝아요. 저는 이 에스쁘아 쿠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거는 또 시중에 없는 새로운 질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 축축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트하게 쫙쫙 달라붙어 버리면은 굉장히 바르기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이 퍼프가 해낸 게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제형도 제형이지만. 양을 지금 저처럼 되게 짠짠짠짠 써주셔야 이 제품의 장점을 100배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이 화사함이 오래가는 제품들은 내가 바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짠짠짠짠 발라주시면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광도 보이실 거예요. 얘를 많이 올리실 필요가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정세 쿠션하고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좋아하던 그 스킨누더 에센셜 쿠션 그거랑 비교하면 될까요? 그것도 완전 촉촉하고 에센스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근데 얘는 에센스 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 아니고 쫀득하고 밀도 있게 액체와 정말 밀가루만큼 그거보다 더 고운 그 가루가 배합이 되게 잘된 느낌? 사실 제품이라는 게 만들 때 어떤 게 들어갔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배합했느냐도 진짜 중요한데 아, 얘네 배합은 뭔가 제가 연구실로 쳐들어가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배합입니다. 촉촉한가요? 물어보시는데 진짜 촉촉한 쿠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이렇게 얇게 발라도 맑음과 커버력을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스킨케어 발라놓은 거에 방해 요소가 그만큼 없어서 얘는 촉촉함을 훨씬 더 오랫동안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 제가 지금 팍팍 바르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저는 쿠션을 바를 때 이렇게 퍼프를 좀 탄력감 있게 잡아가지고 작은 면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힘없이 이렇게 터치를 해준 다음에 조금 더 나중에 계속 터치를 할수록 살짝 압력감 있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마무리감 물어보셨는데 얘가 마무리감이 되게 매트하게 파우더리함이 막 느껴지는 그런 쿠션은 아니에요. 아마 그랬으면 비글로우 쿠션이라는 이름을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겉에 보송보송함을 원하시면은 파우더를 올려주시면 되고 얘는 마무리감이 매트한 타입은 아니에요. 테이핑 쿠션은 확실하게 커버력이 엄청 집중된 거라서 밀도와 어쩌면 좀 도톰함이 달라요. 얘는 정말 얇게, 맑게 커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테이핑 라인보다는 이 라인을 훨씬 더 선호해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클리오 파우네어하고 비교를 안할 수는 없겠는데 클리오 파우네어는 그 특유의 보슬함이 퍼프에서도 느껴지고 쿠션 자체에서도 느껴져요. 보슬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만졌을 때더 이렇게 보슬보슬한 느낌이 느껴진다면 얘는 조금 더 쫀득하고 전체적으로 좀 탄력감 있게 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제품이에요. 홀리카 글로우 쿠션하고도 비교를 안할수 없겠는데 홀리카 글로우 쿠션도 촉촉하면서도 파우더가 들어있는 느낌인데 홀리카는 조금 더 에센스의 그런 촉촉한 느낌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얘를 만져보셨을 때이 안에 제품도 제품이지만 진짜 얘랑 궁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 안 붙나요? 손자국 나나요? 얘는 마무리감이 촉촉하기 때문에 푹 찍어버리면 그런 파우더리한 거에 비해서 당연히 손자국 나고 머리카락 붙을 수 있어요. 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하고 비교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비글로우는 액체 자체를 뿌려가지고 그걸 브러쉬로 바르는 거고 쿠션은 이게 밀착되어 있는 거를 퍼프로 눌러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는 질감 자체가 비글로우가 더 미끌리듯이 펼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쿠션은 그렇게 미끌리듯이 펼쳐지는 제형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그 비글로우의 쫀득함과 그 얇으면서도 맑으면서도 커버력이 있는 거를 쿠션으로 재현을 하기 위해서 제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림성 자체에서는 좀 다르지만 마무리감으로 느꼈을 때에는 아, 비글로우 라인이
의견이 맞구나 라고 동의를 할 수 있는? 꽃 같은 여우비님이 저거 쓰고 가루 파우더로 얇게 쓸어주면 끼임이나 번짐도 덜해요 하시는데, 이게 두껍게 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함을 오랫동안 느끼지 않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정용으로도 어떤가 라고 하시는데, 피부 표면에 있는 유분기를 좀 닦아낸 다음에 퍼프를 가지고 살짝 옆으로 톡톡 쳐내면 모공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그 초경련 파우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파우더들이 모공 안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셔서 모공이 수정에도 잘 채워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얹었을 때 내가 좀 땀이나 이런 게 덕지덕지 있어도 자기들끼리 이게 잘 붙거든요. 그래서 좀 피부 상태가 뭔가 먼지와 기름으로 지저분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얹었을 때 다시 화사함이 한 번에 빡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성이 운다고요? 왜요? 이거를 쓰면 지워질 것 같아서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경련 파우더가 들어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막 그렇게 사라지면서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촉촉한 파운데이션 좋아하긴 하는데 사라져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두껍나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쿠션이 진짜 물처럼 축축한 제형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뭐 사라져도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제형들은 푹 찍어서 올려봤자 올라가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잘 쌓아지는 제품들은 푹 찍어서 퍽퍽퍽 바르게 되면은 잘못된 사용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얇게 찍어서 얇게 펴발렸을 때 파운데이션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몽글거림이 있으셨다면 양 조절 실패 맞습니다. 진짜 저 이거 진짜 조금 발랐어요. 이걸 제가 뭐 그램수로 재지는 않았지만 퍼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 양을요 깊게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 진짜 이거 두 개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요 거의 뭐 퍼프 겉에만 살짝 스쳤다가 얼굴에 옮겨진 정도예요. 정말 정말 적은 양으로도 얼굴을 맑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쿠션을 처음 쓰셨는데 뭐 이 절반이 이렇게 진하게 다묻었다든지 이러면은 좋은 사용법이 아니에요. 진짜 조금 썼는데 저렇게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에서 이번에 같이 출시된 색조 에스쁘아 룩북 더스티 브릭 요렇게. 근데 요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렇게 한 세트로 써주시고 요렇게 한 세트로 써주시면 되는 조합입니다. 근데 이 펄을 만져보면은 되게 바슬거리게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촉촉한 느낌이 나는 그런 펄이거든요. 제가 발색 보여드릴게요. 토프 재킷. 한톤 깔아줘도 되고 얇게 깔아주면은 또 맑게 올라가고 코코아 부츠 여기에 음영을 살짝 줄 수도 있고 그라데이션 하면 이런 느낌 그레이그레이한 느낌의 브라운 트위스트링 만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촉촉한 펄을 단독은 이렇게 좀 강렬해요. 근데 살짝 연하게 그 위에 한번 긋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약간 습식 세도인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습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얘도 좀 되게 비싼 그런 가루가 들어갔다 했어요. 토스티 니트 제 얼굴에 올렸을 때 조금 귤빛한 그런 느낌도 올라올 것 같으면서도 음영도 살짝 잡아주는 그런 색상. 이거 어떻게 입죠? 브릭 트루셔 뭐예요? 브릭 트라우저 이런 붉은붉은 느낌. 이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랑 음영으로 살짝 넣어주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 다음 버클 벨트 밑에 지금 강하게 이렇게 긋었고요. 만약에 눈 위에 바세린 광만 주고 싶으면 이 정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거 없는 거 느낌 다르죠? 여기에 이 더스티 우드 여기에다가 하면 이런 느낌 여기에다가 하면 괜찮죠? 그리고 에스쁘아 립스틱 노웨어 젠틀 매트 레드 미츠 카페 이렇게 생겼고요. 가을가을하죠? 이런 느낌의 색상입니다. 만약에 블렌딩을 하면 이렇게 퍼뜨려지는 이렇게 아예 룩북 팔레트하고 이 립스틱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쓸 수 있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립만 제가 살짝 그라데이션 하는 느낌 어떨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두들겨서 바르면 이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데일리하게 뭐 해서 볼까요? 가을에 많이 쓰는 자 이제 풀발색 해볼게요. 근데 약간 제 립글로즈 때문인지 발림은 되게 미끌리듯이 완전 막 뻑뻑 그런 느낌까지 안 나가 뭔가 쉬워한 느낌까지 올라오네요. 그런 느낌? 조금 딥하게 레드인 듯 단풍잎빛인 듯 이렇게 물드는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립이에요. 그래서 너무 쨍한 레드로 가기에는 살짝 부담스럽고 뭔가 좀 차분하게 딱 트렌치코트에 잘 어울리는 그런 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8이녀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에스쁘와 함께하게 된 비글로우 쿠션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 쿠션이요, 올리브영에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또 세일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은 올리브영으로 얼른 가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세상 쫀득함이 아닌 퍼플을 가지고 얼굴에 맑게 커버력 있게 얇게 올릴 수 있는 에스쁘의 비글로우 쿠션, 이번에 에스쁘아가 완전히 일 냈다고 한다.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꼭 해보세요. 여기까지 까드. 메이크업 한지 5시간 됐습니다. 짠! 여기 아이보리, 여기 페탈, 목보다 밝은 톤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유분이 특별히 더 많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쿠션도 아니고 당연히 깨끗하고요. 이마도 깨끗하죠. 시간이 지나면은 내 몸 안에서 뿜어내는 유분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번들한 느낌까지 안 납니다. 그리고 촉촉한 타입인데 이런데도 없어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얼굴에 짱짱하게 붙어있습니다. 아주 좋죠?